바로 이와 같은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나는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아라한이며 올바로 깨달으신 여래에게는 종종 두 가지 사유가 일어난다. 평온함에 대한 사유와 세속적인 혼돈으로부터 떠난 은둔에 대한 사유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남을 해치지 않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처럼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래에게는 종종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일어난다. 나는 이 같은 태도로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을 해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세속적인 혼돈으로부터 떠난 은둔을 기뻐하고 즐긴다. 은둔을 기뻐하고 즐기는 여래에게는 종종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일어난다. 착하지 않은 것, 그것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대들 또한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내야 한다. 그처럼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내는 그대들에게는 종종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태도로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을 해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세속적인 혼돈으로부터 떠난 은둔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처럼 은둔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대들에게는 종종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일어난다. 무엇이 착하지 않는 것인가? 버리고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버리고 떠나지 못한 것을 버리고 떠난 성현인 여래에게는 두 가지 사유가 일어난다. 첫째는 평온함에 대한 사유라 불리는 것이고, 이어서 두 번째는 은둔에 대한 사유라 이름하는 것이다. 어둠을 없애 피 안으로 간 위대한 성현은 그 이득을 얻어 힘이 있으며 번뇌의 더러움이 없고 모든 탐욕의 마음을 멸한 해탈을 얻은 자이다. 참으로 그 성현은 더 이상 미혹한 생을 되풀이하는 일 없는 마지막 몸을 가진 자이며 거만한 마음을 끊고 늙고 쇠약함을 뛰어넘었다고 나는 선언한다. 산 정상의 바위에 우뚝 서서 두루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그와 같이 진실함으로 이루어진 오묘한 지혜의 저 높은 누각에 올라 일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근심을 떠난 사람이요 생사에 번민하여 근심에 젖은 이들을 두루 살핀다.